정말 그 안녕하세요. 아, 요 원내 대표가 이 정도면 우리는 안 사라 사지 말란 소리잖아요. 아니 둘이 사가지고 하나 대표님 가져갔어. 아 진짜 맛있더라고. 괜찮아. 아 저기 네. 식당에서 나온 거보다 네. 식당 문게 더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괜찮죠. 예. 순무요 순무. 저도 전에 와서 순무김치. 고기 여기서 고기를 먹다가 예. 반찬으로 순무가 나왔는데 아, 고기는 내 그 순무가 아, 순무만 계속 추가를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 남의 식당 많죠. 아, 그렇죠. 빨리 빨리 숨어 숨어. 아, 숨어 숨어 숨어. 거기 김치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남의 식당. 옷 가고 계속 드시길래 나 거기 가고 가려고. 예, 여기 맛있더라고요. 아, 저도 자매식당. 예, 자매식당. 아, 예, 거기가 자매식당. 어, 내가 읽었어요. 예. 자매식당. 예. 자, 우리 아무튼 시청자분들 하세요. 인사 마지막으로. 대표님. 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네. 어제 10월 4일 날 예. 김건희 특검법, 아, 최혜병 특검법, 진짜, 예.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법 세 개가 부결이 됐어요. 특히 쌍특검법은 부결 104표가 나왔죠. 네. 108명의 국힘당 의원들 중에서 4명 정도 이상 아마 이탈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침울에 빠져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가고 이번 지방 보궐선거에도 집중하는 이유는 네. 바로 우리한테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출생 문제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사회를 지향하느냐 꿈을 꾸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그래도 이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가 그래도 정치에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 이 네 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네 군데 선거판에서 가장 어려운 강화 선거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에 매진해 나겠다. 그리고 특검법은 열릴 때까지 두들기겠다. 108명에서 104명으로 104명에서 100명으로 드디어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날까지 네. 끊임없이 국민과 함께 두들기겠다. 네. 점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0월이 되면 그런 국민 여론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뒤에서 밀면서 네. 승리의 그날까지 헤쳐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탈표 대표가 20표가 되는 날까지. 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자, 야, 우리, 네. 우리 강하군, 네. 예, 우리 한현희 후보, 네. 화이팅! 네. 아까 유세차에 있었는데 네. 오른쪽에 한현희, 네. 왼쪽에 전현희. 네. 한현희와 전현희 사이에서 제가 뭔가 기운을 받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제가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계속 머리에 뭔가 있다. 네. 예. 오른편엔 한현희, 왼편엔 아, 전현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의원님, 피부관리 네. 뭔가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 세수하죠? 아, 근데 너무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아, 예. 오늘 저기 선크림 발랐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네.